커트가 끝난 뒤에도. 어서오세요. 나는 참스리의 헤어하는 영미야. 오늘은 힘의 커트를 보여줄게. 힘의 커트 할 준비물은 빗이랑 가위 끝. 힘의 커트는 이렇게 긴 머리와 대비되게 옆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포인트거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길어서 이걸 한 번 더 짧게 정리해줄 거야. 평소에 하던 가르마를 타주고 헤어라인에서 약 5cm 정도를 기준점으로 찍은 다음에 힘의 커트 양을 좀 많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귓바퀴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도 양을 잘라주면 좀 더 확실한 힘의 커트가 되고, 나는 좀 적은 양으로 하기 위해서 관자놀이로 기준점을 잡고 연결해 줄 거야. 나머지 모발은 귀에 깔끔하게 걸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혹시 뒷머리가 좀 거추장스럽다 하면 고무줄로 묶어주고 앞머리를 잘라주면 안전해. 일단 가르마에서 작은 삼각형으로 먼저 가지고 와서 앞으로 빗어준 다음에 턱으로 가지고 와서 양쪽 밸런스를 쉽게 맞추기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 줄 거야. 이때 텐션을 너무 강하게 당기지 말고 적당히. 너무 강하게 당겨버리면은 힘을 놓았을 때 머리가 똥 하고 올라가서 좀 길이가 짧아지니까 적당한 느낌으로 아기 다루듯이 여기서 톡 하고 잘라주면 이게 이렇게 나눠지면서 내가 오늘 자를 힘의 커트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거야. 최대한 내 얼굴 옆으로 머리를 빌어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일자로 잘라줄게. 이때 혹시 내가 잘 보이려고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이 다 날아가게 돼서 일자가 아닌 약간 사선으로 힘의 컷이 되는데 딱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힘의 컷이 제일 예뻐. 이렇게 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잘라줄게. 빗질할 때 내 얼굴 쪽으로 오지 않게 유의하면서 옆으로, 최대한 옆으로 삐져내려서 이렇게 손가락을 최대한 일자로 잡아준 다음에 커트. 이렇게 자르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기장 체크를, 양쪽 밸런스를 체크를 해줄 건데 얘네들을 잡고 이렇게 양쪽 머리를 턱 끝으로 갖고 온다는 기분으로 비슷한 지점에서 끝난다? 그럼 된 거야.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확실히 고민 없이 잘 자를 수가 있어. 한 번에. 내 귀에 걸어놔가지고 머리가 조금 휘었는데 이거 드라이로 간단하게 드라이로 살포시 펴볼게. 이렇게 어려 보이는 힘의 커트 완성!